이거 T4고 포탑이잖아. 완전 생긴 거 봐봐, 이거. 체프탱 95라고 클렌전 보상 탱크야. 오늘 나왔어, 한국 서버에는. 아, 해치가 너무 커. 아, 이거 해치만 좀 어떻게 안 되나? 얘네 해치만 어떻게 해주면 좋은데, 진짜. 시야 380, 기본 시야. 그니까 8티어 미디움 치고 시야 좋아, 이거. 380이면은 원래 한 9티어 미디움급 시야잖아. 탄성은 진짜 빠르다. 일반 탄인데 이게 지금 저런 식으로 들어가네. 막 그냥 쏘니까 들어가네. 헤비도 많이 들어가네. 더안 가겠지 이제? 뭐야 이거? 어디 뭐 귀경길인가 이거? 야야야, 슈퍼신 나온다. 야, 슈퍼신 장전 몇 초지, 얘들아? 이거네. 치프틴의 활용료, 활용, 방식, 홀다운, 해치 가려주고, 이런 식으로. 싸움 안 썼지. 어, 보안가 잠깐만. 오, 야, 무서운 거 올라온다. 치워볼래? 범패야. 죽였다 이거. 때려봐. 졌다 이거. 오케이. 야, 뭐야? 바통님 왜 이래? 일반 탄이라. 오케이. 내 몸으로 또 받아줘야지. 이 각도야. 어? 야, 홀다운 황제네. 해치만 조심하면. 홀다운 황제. 보안 가기 10도라 개쩔긴 하네 이거.
오케이. 팔티어 미디움이야. 홍차 미디움. 크자 보사 탱크고. 이거 들어가서 구축 좀만 두들기면 에이스 주겠는데 이거? 이거 피탑카. 솔직히 이 성능에 10탑 안 가면은 진짜 사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8, 9티어 중에서 홀다운 해가지고 얘랑 쉽게 이길만한 애가 오씨 이별 아메다. 아이고 이 주포. 와 고폭. 아, 정신 나갔어. 고폭 쓰고 앉았어. 얘 또 뭐야. 나와라 라인메탈. 어 탄속 빠르다. 내가 아까 전에 탄미스를 좀 낸게 탄속이 너무 빨라서 그랬나봐. 내가 생각한 거보다. 포화가 좋고. 얘가 또 불이 잘 안나. 엔진 화재율이 10%뿐이 안돼가지고. 조심 잠깐만. 오케이. 420이 있네. 배달은 형제. 자 에이스 주겠지 이 정도면은. 좋네요. 능력자 탑건 에이스 데미지 4600 딜에 6킬 스팟딜 1700 다 때려잡았네요. 순경 1780. 10만원 벌었다 순경. 순이 얘를 이제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알겠네. 답은 광학기야 얘들아. 얘 광학기야 돼. 답 나왔네요. 6판만에 7판인가 6판만에 답 나왔습니다. 광학 끼고 이거네. 아까 환풍기 끼고 잘 안됐었는데 광학 끼고 약간 부족한 딜량을 홍차로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 부각 마이너스 10도. 그니까 얘가 소화기를 빼도 되는 이유가 내 생각에는 이거지. 엔진 모듈이 좋아서. 10티어 엔진이야. 8티어 미디움이 이게 큰거 같아 내가 볼때. 이게 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소화기 안 끼우고 있는 거거든. 이거 홍차. 홍차입니다 여러분들. 승률 71% 나오네 이제. 영국이고 차체가 85mm인데 경사가 이래. 아까 리뷰를 했는데 경사를 이렇게 봐줘야 되나? 거의 누워있어 상판이. 그래서 상판은 진짜 엔간에서는 안 뚫린다고 보면 되고 하부는 뭐 좀 허버리고. 소모품 세팅을 좀 바꿔볼까? 홍차는 무조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수화기에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야, 내가 지금 치프틴 타면서 승무원이 나간 적이 있나? 승무원도 잘안 나가는 것 같고. 한번 더 타보자. 그냥 이들 한번 더 가보고 탄약고랑 승무원 중에 뭐가 잘 나가는지 보고 결정하도록 하죠.